안녕하세요, 나이스피입니다. HSK도 만료됐고, 토익도 만료됐고, 다 새로 따야 되거든요. 어차피 따야 되는데, 이제 뭘 먼저 따냐. 내가 볼때 영어랑 중국어를 동시에 딴다. 이거는 불가능.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我多喜欢你，你会知道。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부자. 부자. 생각. 너무 귀여워. 드라마는 정말 재밌는데 자격증 공부는 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걸까요? 근데 진짜 드라마를 완전 빠지면은 그거 대사를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약간 귀가 열려. 아씨, 큰일 났네. 정주행을 하고 싶어졌어. 아, 제가 중문과에 온 거는 되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드라마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비야, HSK를 따야 된다고. 중문과는 6급이 그거던데, 졸업요건. 논문 쓰는 거랑. 아, 근데 토플을 먼저 해야 되는데. 토플을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HSK를 먼저 따고 싶어. 뭐야? 이거는?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그런. 아니, 넌 이제 성인이야. 21살이나 되었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순 없다고. 토플을 먼저 따야 됩니다. 집에서도 토플을 볼 수가 있네. 오, 왜 이렇게 비싸? 막 시험 삼아 몇번 보고 이게 절대 안 되는. 오, 해코스 어학. 짜잔. 다들 토플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토익도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해갖고 땄거든요. 근데 토플은 엄청 어렵. 일단 한번 모의 토플을 풀어볼까요? The test has four sections. Four Reading. sections. 오. 이런 화면 정말 오랜만이구만. Continue. Reading session directions. 이런 거? 아니고 넘어가. Oh my god!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에이전이 어디서 나왔어? 근데 갑자기. 아, 여기 있네. 그러면 2번. 정답! 아직 죽지 않았어. 그다음에 헤드셋. 안 그래도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헤드셋이 있지요. 리스닝은 진짜 길어서 진짜 한낱도 안 궁금한 대화를 내가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어야 되는. 말하기 스피킹이 되게 어렵네. 15초? 준비 시간이 15초라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한국말로 대화할 때도 온라인 강의가 더 좋니? 아니면 대면 강의가 더 좋니? 했을 때 나는 세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생각할 때도 15초는 더 걸리겠다. 아, 영어 안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단어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토플 시험. 그 전에 드라마 한 편만 보. 근데 진짜 여러분 시합은 단수짝 소유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어. 이건 진짜 봐야 돼. 진짜 너무 재밌어. 제가 고등학교 이 드라마 홍보 대사였어요. 중국 원어민 쌤한테 가가지고 진짜 재밌다고. 나 이거 요즘 한 10번씩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OST 들려주고 대사 나오는 거 이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주인공이 대사 치면 저도 같이 치고 막 애들이 너 그걸 다 외웠냐? 막 이런. 너무 재밌어. 하지만 완전히 역할에서 차이가 났고요. 수식이 아닌